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6월 가계대출 금리가 8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2013년 9월 이후 최고인 연 4.23%라고 발표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04%로 9년 4개월 만에 4%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고정금리로 선택하는 경향이 큰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지난달에 높아진 영향이라며 앞으로 금리가 상승한다는 기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 처방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투약 이후 처방자의 정보를 환자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절차를 생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치료제 공급 약국을 2천 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먹는 치료제 약 94만 명분의 계약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들여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원숭이 두창 발병 사례가 78개 나라에서 18,000건을 넘어섰다며 이 가운데 70%는 유럽에서, 25%는 미주 지역에서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5월 이후 발견된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의 98%는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과의 성관계를 갖는 남성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는 1년 전보다 9만 명 넘게 줄어든 약 5,200만 명으로 1949년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인구 자연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일시 귀국했던 내국인 인구가 다시 유출되고 외국인 인구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